여호수아서 7장 14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라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미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주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봉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낸 것은 결국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방법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족속 중에서 가족대로 나오게 하고, 그 가족 중에서는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라. 주님이 이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하는 방법이,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중에서 또 각 남자를 나오게 하니까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가족 중에서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 죄를 드러내실 때큰 덩어리로부터 개인까지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 교회의 구원이 있고 각 개개인의 구원이 있는데, 각 개개인의 죄가 전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각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라 한걸 보면, 남자가 대표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 한 사람 아간이 지체가 되겠지만 거기에 그 가족이 있고 또 그 족속이 있고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어지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 한 사람 지체가 범죄를 했을 때 온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한 몸을 온전한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 각 사람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작은 죄 하나도 내 몸을 더럽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이것은 용납하고 저것은 주님이 참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쯤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한 몸뚱이로 볼 때 어느 지체 하나가 아플 때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작은 죄악의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온 몸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작은 죄 하나가 내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가 더럽혀진 몸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몸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라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성의 침공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진 패배하게 된 요인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 육체의 마음이 이겨지게 되면 이 육체의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온전한 몸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마음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의 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내 한 지체 이렇게 구부를 시키고 거기다가 남자가 나오게 하는 것은 남자는 대표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아간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발견이 됐을 때 24절을 보면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아들, 딸, 그의 소유,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내 몸을 불살르게 한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진멸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아골골짜기로 꼴려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전체 그 아간의 모든 가족이 다 죽어요. 아간 남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심판에 놓이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 앞에 놓이게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고 죄가 더욱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그 범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다 진멸해버리고 제거하는 이 일에 돌로 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 죽임. 근데 어디서 죽게 되냐?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죄인처럼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 돌의 의미는 뭐예요? 율법.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의 정죄가 돌로 쳐서 그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까지도 우리는 이 죄가 있어서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고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죄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6장 23절에 죄값이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요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간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다 죽고 또한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진멸당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되어지는 것들이 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가는 돌에 맞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기록하게 했지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아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범죄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는 하나님의 첫 것을 범하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지불하여 주신다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이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것들을 취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한 덩어리의 대표로 남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남자로 오셔서 그 가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남자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표로서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 안에 속한 가족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이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 바로 남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래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족의 머리는 남편.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이 머리는 바로 구주다라는 거죠.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의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유다지파가 걸리게 되고 점점 나아가서 아간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 심령 안에서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자범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 앞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신 것처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속성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됐고 결국은 이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함으로써 은혜의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13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서 벌거벗은 자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신 말씀. 결국 우리는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몸은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드러나서 그 죄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은 회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개로 나아가지 않냐고 내가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범죄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탄다고. 그런데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불을 피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로 유다는 범죄를 했지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으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심령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선 자들이 죄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은혜 앞에 서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아간이 취한 물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간이 취한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첫째는 신할의 외투 한 벌인데 이 신할의 외투라는 것은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장을 가면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옷은 바벨론의 외투로서 그들이 가진 영화, 그들이 가진 명예, 지혜, 지식 이와 같이 세상 의 것들을 사모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싶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유명하게 얻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원해서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할의 외투 한 벌을 크게 화려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것들은 다 속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말합니다. 세상으로 온 것들은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가 취한 것은 여리고에서 취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취한 겁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완전히 다 도말해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악을 다 도말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죄악된 것을 다시 취하는 것이 신할의 외투 한 벌을 취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그가 취한 은은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의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은 200세겔을 취했다라고 한 200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0이라는 단어는 레시라는 알파벳이 숫자로 200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레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머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 그리고 이 200이라는 레시는 2 곱하기 100을 하면 200이 됩니다. 2라는 단어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두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소망을 말하고 있고 바늘 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하죠. 거기서 바늘 귀라는 비유를 하시는데 이 바늘 귀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백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는 귀를 만드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바로 구원의 문이 되어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어지시고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 레시가 가진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바늘귀요 우리의 소망이신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었던 203겔의 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과는 관계 없는 은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마치 머리가 되어지는 것 같이, 마치 소망이 되어지는 것 같이 하는 다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면 여리고에서 취한 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웠다, 성경 공부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인본주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취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내 안에 감춰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감춰두는 것,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한 이 말씀보다 인간 위주로 한 그러한 말씀이 더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도록 숨겨둔 이러한 상태가 여리고 성의 200은 세계를 장막 밑에 감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땅에 감추어뒀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놓고 그것을 감추어놓고 은밀한 가운데 그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의 그 정욕을 따라 행하는 마음가짐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은 또 50세계를 금 덩어리를 갖다 감추어놨다고 하는데 50은 히브리어 알파벳 눈이라는 단어가 50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50의 의미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의 아들이야? 눈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정금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금은 정금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금이 아니라 금을 가장한 믿음 같은 믿음이죠. 믿음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너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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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하는 믿음. 아니 내가 방언도 했나이다.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왜 그럼 모른다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마음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은 갖고 있고 믿음의 어떤 형태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심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간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간의 행위를
15절 말씀에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고 말씀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또 머리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심령 속에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고 사람의 계명을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해서 음행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쓴뿌리가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을 더럽혔고 더 진군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티끌이라도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회개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어떤 행위로는 너무나 참 귀하게 행위를 잘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그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아무리 행위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악골골짜기에서 죽은 아간, 그 아간과 같은 범죄를 우리에게 저지르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 악골골짜기 그들에게는 아간이 죽은 골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골골짜기를 어떻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냐?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신대요. 죄악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 돌이 쌓인 그곳이 소망의 문이 세워진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한대요. 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날과 같이 응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소망의 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길을 여신 문입니다. 이 약속을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서 더럽기가 한량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죄를, 이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도말해버렸다고 기억하지 않을 만큼 도말해버리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고
은혜 가운데서 그 소망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에 샤로는 양떼 무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곳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은 그 백성의 소유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되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전에 불순종할 때 따르던 사역을 본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통로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각 사람이 각각 십자가를 영접하고 각각 십자가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여 그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골로새서 3장에 하신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간이 범죄하고 훔쳐놓은 것을 다 갖다가 불살르고 돌더미가 되게 해서 아골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드리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쓴뿌리가 되어져서 그들 가족을 다 죽음으로 이끌고 그 족속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악들을 대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요인이 되어짐을, 나도 더럽혀지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게 하는 쓴뿌리가 되어짐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 이 더러운 죄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합니다. 예수님, 오직 이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피를 덧입게 하옵소서. 이 더러운 옷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는 온전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 의의 옷, 예수님의 형상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간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높아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